행천 동지의 요청을 받고 일본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돌아온 지 지금 딱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. 근데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은 현실에 돌아오자마자 봉착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담하고 선열들께 이미 독립선언문에 선언하신 33인의 독립선열과 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던 독립투사들과 그리고 순국선열들께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지금 여기에 종로구청 문학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3.1절 바로 앞에 이 공사를 벌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? 저는 정말 혼과 얼이 빠진 정신과 문화 자체를 모르는 작자들이 이 정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합니다. 자기들 선거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이 장소를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? 고려 때부터 여기는 한양의 중심 자리였고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맥을 잡은 게 바로 원각사지 13층 석탑입니다. 그 석탑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. 돌이나 어떤 종묘 기념물에는 절대 철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. 그런데 철물을 가지고 그 탑을 갖다 둘러싸놓고 탑의 기운을 전혀 설 수 없게끔 이 한양의 중심, 서울의 중심을 그 기운을 그냥 망치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독립기념을 기념관도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것을 보수한다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막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저는 정말 순국 선열들이 살아계시면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역사는 나중에 틀림없이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. 제가 초부터 아침마다 참배를 하면서 이 2009년도에 바로 기민연에서 넘어서 2009년도가 기축년입니다. 자축의 유미정하고 임묘의 사방제하고 오미의 낙당당하고 신유의 뱅사기하고 수례의 인다산다 이 계룡산에 있던 애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가지고 작년부터 사람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나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제 선인들이 하늘에서 이룬 이 뜻을 땅에서 같이 이루어야 될 이 시점에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인간이 파멸에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. 벤거비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정신문화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고 기민 독립선언문에 담긴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